안녕하세요. 영화 직관하는 남자 영직남입니다. 오늘은 2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수요일인데요. 오늘 5시부터 9시까지는 영화관 관람이 5,000원으로 저렴하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영화관을 찾아왔는데 정말로 사람들이 없습니다. 제가 보통 문화가 있는 수요일에 영화를 보러 오면은 그래도 제법 북적북적한데, 오늘 이렇게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빨리 이러한 상황이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오늘 관람할 영화는 보이지 않는 공포와 마주하라, 인비저블 맨이란 영화인데요. 겟아웃, 어스 제작진 블루마우스의 신작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소시오패스 남자에게서 도망친 세실리아, 그의 자살 소식과 함께 상속받게 된 거액의 유산, 하지만 그날 이후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존재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바로 투명인간, 인비저블 맨에 관한 내용을 다룬 영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저도 예고편을 몇 번 보았는데 뻔한 결론으로 결과가 나올지, 아니면 블루마우스 제작진의 반전다운 또 결론이 나타날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제가 보고 나와서 여러분들께 후기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직남 한주평도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잠시 뒤에 만나요. 인비저블맨 영화 재미있게 잘 감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정말 좀 뻔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래도 이 정도 내용을 이 정도로 뻔하지 않게 만들어낸다, 또 스릴넘치게 만들어냈다는 것은 상당한 연출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재미있게 보았고요. 투명인간이 나타나죠. 나타나는데 어떻게 그 투명인간이 되고 투명인간과 대결하는 그런 여주인공의 모습들이 잘 또 흥미진진하게 그려진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블루마우스의 신작이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블루마우스의 겟 아웃이라는 작품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반전을 선사했고 상당히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 이후에 어스라든지 다른 작품들은 그 정도의 임팩트는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 큰 기대를 하고 보시면은 조금 재미는 반감될 수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재미있게 만들어진 작품이니까 즐겁고 재미있게 관람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직남 한주평, 복수는 나의 것.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